상승주 바이앤셀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라가고 있는 상승주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리바다 꼽아봤는데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는 또 상한가였고요. 매매 의견 어떻게 주십니까?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서요. 수익 실현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가 올라온 것은 밀크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이제 밀크의 성장성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밀크미직의 수익 구조가 전적으로 이제 삼성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수익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문자수 기준으로 음원 사이트 점유율이 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음원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미한 점유율도 지금 좀 약점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분할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 시점에서 차익 실현해보자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꼽아주셔야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를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자동차, 현대차가 주가가 빠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는 평균적으로 PER이 낮은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는 자동차의 내장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암레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의 오른쪽에 있는 팔걸이와 이제 헤드레스트, 이런 내장재를 만드는데요. 암레스트의 매출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급 사양의 내장재 매출이 증가하면서요. ASP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이제 암레스트의 판매 단가를 보면 2010년도에 14,000원 하던 암레스트가 올해 상반기에는 34,000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두배 넘게 오르는 ASP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신형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고급 차종이 많이 판매되면서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형 제네시스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월 달에 3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현대공업의 실적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형 제네시스라든지 LF 소나타, 그리고 내년에는 신형 에쿠스까지 고급 차종의 신차 사이클이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북경현대공업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데요. 중국은 이제 밍투라든지 산타페, LF 소나타 이런 신차 효과가 반영되면서 중국 북경현공의 고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 예상 매출은 1756억 원, 영업이익은 191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5.6배 수준으로, 한국에서 평균 PER로 보면 한 10배 정도 되는데, 자동차 평균도 한 8배 정도 되는 쪽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을 보면 2분기에는 464억 매출이 일어났고요. 영업이익은 59억 원. 이렇게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무리 없이 예상 실적을 달성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 5.6배는 매우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 8,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PER 8배 해서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700원을 좀 짧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와 자회사에 대한 기대가 많고 좀 접근해 보자. 어제 종가 부근에 매수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이프렌드에어 박정용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